하둘샷, 하둘샷. 안녕하십니까. 사마의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 저 제10판 시민법 강의 3회독 89페이지 제4절 법률행위의 해석 보겠습니다. 사마의럴 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1번의 법률행위의 해석. 법률행위의 해석이라면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려면 이러한 해석은 법률행위에 대한 어떠한 판단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기 때문에 해석은 법률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이다. 법률행위 해석은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의사표시의 부존재와 확정도 법률행위 내용의 확정에 속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A가 B에게 예라고 대답한 경우에 B는 질문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의사표시를 포함했는지 분명히 되어야 한다. 만약 B가 당신이 내 개를 10만 원에 사겠는가라고 물었다면 A의 대답이 의사표시로 될 것이나 B가 어제 동물원에 있었는가라고 물었다면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하게 된다. 다음 단계에서는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가 어떤 내용을 갖추는가를 명백히 해야 한다. 법률행위 자체의 내용을 밝히는 것 외에 법률행위의 규율에 틈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보충하여야 한다. 가령 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무실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편지로 그가 보다 좋고 저렴한 사무실을 발견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다음 달 말에 헤어져야 한다고 썼다고 하면 해석에 의하여 임차인의 의사표시가 다음 달 말에 해지라는 내용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상가 건물의 세층이 임대차된 경우에 임차인의 조명 광고를 위하여 건물 외벽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가에 관해서 전혀 규율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해 90페이지 석에 의하여 보충되어야 한다. 물론 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는 해석의 두 단계, 즉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 결정과 그 내용 결정은 실무에서는 자주 한꺼번에 행해진다. 계약 당사자의 확정.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 계약에 관련한 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이다.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는 이러한 해석은 근래 우리 실무에서 특히 타인의 명의를 빌려 그자의 명의로 계약을 해석하거나 행위자의 자신이 마치 타인인 것처럼 그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많이 문제된다. 로마자 1번의 법령의 해석의 목표.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법률행위의 해석이라고 할때 어떤 것을 그의 내용으로 인식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무엇을 내용으로 찾아내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얘는 법률행위의 해석의 목표라고 할수 있다. 법률행위의 해석의 목표에 관하여 학설은 대립하고 있다. 양가 로마자 1번에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밝히는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방가 로마자 1번에 해석의 목표를 해석의 대상이라고 잘못 기술하면서 해석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표의자의 내심적 의사표시를 확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견해, 번갈아가서 한번 법률행위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특히 표의자의 진위가 중시되는 경우에는 표의자의 진위를 탐구하고 상대방의 신뢰보호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표시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판례는 오래전에는 당사자의 진위를 탐구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근래에는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라고 하여 일설과 같은 입장이 있다. 양가로 기억,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여하여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헌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헌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이 이념이 같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양가론위원회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 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헌의 객관적인 51페이지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헌재료의 의사표시에 존재한 내용을 인정해야 하지만 그 문헌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 그 문헌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문헌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양가로 지급 처분문서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내용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에는 주채무자에 관한 계약과 연대보증계약은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형식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지 여부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양가로 리을 채권의 포기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나 그와 같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의 권리관계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견으로 법률행위 해석의 목표는 의사표시의 본질에 관한 이론에 직접 관련된다. 그 이론 중 의사 중에서는 표의자의 의사를 찾으려고 하나 표시 중에서는 표시의 순수한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게 되고 효력주의는 표시의 객관적 규범적 의미를 탐구하려고 한다. 그런데 사견으로는 우리 민법이 신뢰보호에 의하여 제한된 의사주의의 입장이 있다고 보고 때문에 해석의 목표는 해석의 종류 중 신뢰보호의 필요성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야 한다. 사견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본다. 먼저 유언과 같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보호해야 할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탐구해야 한다. 그러나 순수하게 내적인 의사는 탐구될 필요가 없다. 그에 비하여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상대방이 보호되어야 하므로 해석은 객관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표시를 가지는 순수하게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표시 상대방이 알 수 있는 한 표시 행위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표의자의 순수한 내심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결코 해석의 목표로 될 수는 없다. 만약 해석에 의하여 내심의 의사의 효력이 부여되게 되면 취소로 있을 여지가 없어 민법 109조에 반하게 된다. 주요할 것은 이상의 설명은 후설한 방법 가운데 상대방이 있는 의사 표시의 규범적 해석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규범적 해석이 본래의 의미 해석이긴 하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인 자연인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 일치하는 진정한 의미가 탐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석적 방법에서는 여러 사정에 고려하여 신식에 의하여 판단할 때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탐구되어야 한다. 로마자 3번 92페이지 로마자 3번 법률행위 해석의 주체, 객체 1번의 주체 법률행위 해석은 궁극적으로 법원, 즉 법관에 의해서 행하여진다. 이러한 법관의 해석권은 당사자에 의하여 침해될 수 없다. 따라서 가령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발생한 경우 일방 당사자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법관의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하지는 못한다. 2번의 객체 해석의 객체는 그때부터 하나의 의사 표시가 추론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형태 또는 구체적인 표명이다. 즉 표시행위가 해석의 객체로 된다. 한편 표시행위 부수하는 사정도 여기에 표시행위 그리하여 해석의 객체로 보아야 하는가에 관해서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생각건대 표시행위 당시의 재반사정은 표시행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의사표시 해석이 있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될 뿐이라고 해야 한다. 로마자 4번의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이제 중요한 거 나오네요. 1번의 객관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해석의 분류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입법문에 따라서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하여 의사표시와 계약을 따로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기 때문에 법률행위 해석은 결국은 의사표시 해석이 된다. 따라서 법률행위 해석을 굳이 의사표시 해석과 계약의 해석으로 구별할 필요는 없다. 그에 비하여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있는 것이냐에 따른 구별은 해야 한다. 유언과 같은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보호해야 할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비하여 표의자의 의사가 더욱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이한 객체를 문제 삼는 위에서의 분류와는 달리 동일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해석은 기본적으로 법률행위의 의미를 밝힌 해석과 법률행위에서 교류되지 않은 부분, 즉 틈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보충하는 해석으로 나뉘어진다. 이 두 해석 가운데 밝히는 해석이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보충적인 해석은 밝히는 해석의 경우 드러나는 틈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밝히는 해석의 경우에는 유언과 같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가 탐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는 93페이지 다르다. 그때는 원칙적으로 표시의 객관적 규범적 의미가 탐구되어야 한다. 이를 규범적 해석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외가 있다. 의사표시의 당사자가 표시를 그것이 다의적일지라도 사실상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에 그렇다. 이 경우에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일치하여 생각한 의미로 확정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이 상대방의 의사와 사적 자치에 부합하게 된다. 이를 자연적 해석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밝히는 해석에는 규범적 해석과 자연적 해석이 있게 된다. 그 가운데 해석의 첫 단계는 자연적 해석이며 그것에서 당사자의 사실상 일치하는 이해가 확정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규범적 해석이 파악한다. 그리고 규범적 해석의 결과 법률행위의 틈이 발견된 때에는 보충적인 해석이 행해지게 된다.
유언 기타 상대가 없는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하여는 뒤로 따로 정리하기로 하고, 아래에서는 보통의 경우인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해서만 자연적 해석, 교감적 해석, 보충적 해석의 순으로 해석 방법을 기술하기로 한다. 이번에 자연적 해석. 어떤 일정한 표시에 관하여 당사자가 상대의 사실상 일치하여 의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로 효력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얘를 자연적 해석이라고 한다. 이에 의하면 사실상 일치하여 의혹된 것은 유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말한다. 이러한 자연적 해석은 로마 상속법에서 인정된 것이었던 그릇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법령에 발전한 것이다. 그 때문에 그릇된 표시의 법리라고 할 수도 없다. 가령 일본에 유학 중인 한국 학생들이 금전을 대체하면서 빌려주는 자나 빌리는 자가 모두 일본 화폐 단위인 엔으로 생각하면서 한국 화폐 단위인 원으로 말한 경우 표시에도 불구하고 엔으로 해석된다. 견해에 따라서는 유언과 같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해석도 자연적 해석이 행해진다고 하나,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해석은 해석 방법이 다름으로 별개의 방법으로 해석된다고 하여 하며 자연적 해석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 자연적 해석에 있어서는 표의자나 상대방이 착오의 표시의 의미를 다르게 생각하는가는 묻지 않는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다른 의미의 표시를 한 경우도 같다. 우리의 은닉행위는 이에 해당한다. 주의할 것은 착오로 표시를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실적으로 일치하여 이해한 때에만 그것대로 효력이 있다는 점이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알지 못한 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표의자에게도 착오를 저지른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부주의한 불인식을 이유로 표의자의 생각대로 효력을 일치하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이다. 즉, 자연적 해석의 기반을 두고 있는 사적 자치에 비춰볼 때 그러한 해석은 상대방의 사적 자치에 반하게 된다. 94페이지. 과거 우리 문헌은 자연적 해석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에 독일의 이론을 받아들이 새로운 법률행위 해석 이론이 주장된 뒤에 이제는 거의 모두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 판례도 과거에는 이를 정면으로 인정한 것이 없었으나 근래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이 모두 집안 등의 착오를 일으켜 실제로 합의하지 않는 토지를 계약서에 매매 목적물로 기재한 경우에 관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토지가 아니고 실제로 합의된 토지가 매매 목적물이라고 하여 자연적 해석의 원리에 따른 결과를 인정하였다. 그런가 하면 대법원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당사자에 관하여 자연적 해석 및 규범적 해석을 바탕으로 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사견을 그대로 채용함으로써 자연적 해석의 법률을 간접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였다. 네,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기억. 부동산의 매매 계약에 있어서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집원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특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서상 그 목적물은 갑토지와의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이 갑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이상 이 매매계약은 갑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을토지에 관하여 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로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로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양가로 니은에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재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양가로 티켓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매매계약서를 타인의 명의로 매수하여 매수인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후 매도인이 매매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명의인이 아닌 행위자에게 발송하였고 그 통고서에서는 행위자가 매수인으로서 잔대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한 것을 계약 파기 사유로 들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매도인이 행위자를 매수인으로 이해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번의 규범적 해석. 양가로 1번의 규범적 해석의 방법. 자연적 해석이 행위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규범적 해석이 행하여진다.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이해 가능성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사정 하에서 95페이지. 적절한 주의를 베푼 경우에 상대방이 이해했어야 하는 표시 행위의 의미를 탐구해야 한다. 상대방이 실제로 어떻게 이해하였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상대방이 합리적인 자라면 재판 사정 하에서 표시 행위를 어떻게 이해하였느냐가 결정적이다. 양가로 1번의 규범적 해석의 표준. 방가로 1번의 표시 행위에 따르는 재반 사정. 규범적 해석의 제1의 표준은 표시 행위에 따르는 모든 사정이다. 즉,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표시 의사의 의미 내용을 탐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사정은 표시 행위 당시에 존재해야 하는 것만 아니다. 사정의 예로는 당사자의 모든 형태, 계약을 상의하면서 표시한 것들, 법령의 목적, 표시 행위의 장소, 시간 등을 들 수 있다. 견해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목적만을 제1의 표준이라고 하나 그것을 고려하여 한 재반 사정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방가로 1번의 관습. 여러 사정에 고려하여 법령의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습 내지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민법은 제106조에서 관습이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이 되는 규정하고 있다. 제106조의 해석상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관습은 해석의 표준이 될 수 없다. 신의성실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하는 관습도 마찬가지로 새겨야 할 것이다.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관습이 임의 규정에 우선하여 해석의 표준이 된다.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이 어느 것도 없는 사항에 관한 관습도 해석 표준으로 된다. 제106조가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이다. 관습에 의하거나 의하지 않는다고 표시한 경우에는 표시에 의한 효과가 발생한다. 관습을 당사자가 인식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법률행위 당시에 관습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106조에 의해서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이 되는 관습은 제1조의 관습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여기에 관한 학설은 크게 구별인정설과 구별부정설로 나눠지고 그 내부에 다시 세분된다. 구별인정설 가운데에는 1조의 관습법과 106조의 관습은 그 성질, 효력, 적용범위가 상이한 것을 구별해야 하고 이를 구별하여도 아무런 모순이나 불합리가 없다고 하는 견해와 양가로 B 관습법에는 강행법규적 성질을 가지는 것과 임규정법규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는데 이 중 앞에 것을 관습법으로, 뒤에 것을 사실인 관습으로 이해한다는 견해이다. 다음에 양가로 맞자 이번에 구별부정설은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견해인데 그 이유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다. 한편 판례는 법적 한신의 의무에 관하여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구별되며 관습법은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나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 의사를 보증함을 그친다고 한다. 사변 법령의 해석의 표준에 관한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는 학설이나 판례에는 찬성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에 의하면 법규범적 성격이 강한 관습법이 임의법규의 하위에서고 96페이지
규범적 성격이 강한 사실인 관습이 법률행위 해석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임의법규에 우선하는 모순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길은 양자의 구별을 부인하여 적어도 둘의 효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즉, 그 둘은 모두 임의법규에 우선하여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이 된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둘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동일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양자는 법의 존재 형식에 관해서 구별된다고 봐야 한다. 즉, 해석의 표준으로 되는 면에서만 동일할 뿐이고 법원의 면에서는 관습법은 비록 보충적이긴 하지만 직접 적용될 수 없는 점에서 명문규정이 없는 한 적용될 수 없는 사실인 관습과 구별된다. 법률행위 해석에 있어서 관습의 존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관은 당연히 직권으로 존부를 판단해야 한다. 판례는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 증명해야 한다고 한다.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학식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게 이런 것을 말하고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 규범인 점에서는 관습법과 같으나 다만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법적 학식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하며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며 이에 반하여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하나 이와 같은 효력이 없는 사실인 관습은 그 전제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고 파악할 것이나 그러나 사실상 관습의 존부 자체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법적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까지 승인된 것이냐 또는 그에 이르지 않는 것이냐를 가리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므로 법원이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결국은 당사자가 이를 주장 입증할 필요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한편 민법 제1조의 관습법은 법원으로서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는 데 반하여 같은 법 제106조는 일반적인 로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의 관습의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나 의사 보충적 효력을 정한 것으로 풀이할 것이므로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 즉 그 분야의 재정법이 주로 이미 규정일 때에는 이와 같은 법률행위 해석 기준으로서 또는 의사의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이를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이외에 그 분야의 재정법이 주로 강행 규정일 경우에는 강행 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 수사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 등 이외에는 이 관습법의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가정의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가정의뢰 준칙 제13조는 당사자,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자가 되고 주상은 장자가 되나 장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손이 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인정의 관습이 관습법이라는 취지라면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요루적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그와 같은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법원으로서의 효력을 정한 민법 97페이지 제1조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사실인 관습으로 보는 취지라면 우선 그와 같은 관습법을 인정할 수 있는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인 관습의 성격의 효력에 비추어 이 관습이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임의규정에 관한 것이어야만 비로소 이를 재판에 제를 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이 점에 관해서도 아울러 심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인정과 같은 관습을 재판에 자료로 하려면 그 관습이 관습법인지 또는 사실인 관습인지 먼저 가려 그에 따라 그의 적용을 밝혔어야 할 것이다. 방금 3번의 임의규정 제105조의 반대해석에 의하여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또는 의사표시가 불명료한 경우에는 의사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학설 가운데에는
이 경우 이미 규정이 해석의 표준이 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법률의 적용이고 해석이 아니다. 방금 4번의 신의칙 이상의 모든 표준에 의하여 의미가 확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의칙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 양가로 3번의 규범적 해석에서의 몇 가지 문제. 방가로 1번의 보통거래 약관의 해석. 의사표시가 개별적인 경우에 사정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하여는 하나의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 즉, 대량 거래를 위한 보통거래 약관은 획일적인 처리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대방의 사정에 의하여 해석하지 않아야 하며 평균적인 고객이 알았어야 하는 사정만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우리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 방가로 이번에 판례의 이른바 예문에서 부동산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서로 관용되는 서식에 경제적 강제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조항을 예문이라고 하고 당사자가 이 문구에 구속당할 의사가 없었음을 이유로 하여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은 예문 해석 또는 예문 재판이라고 한다. 종말 판례는 이러한 예문 해석을 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방가로 1번에 그러한 조항은 신식 또는 조례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한다는 견해와 방가로 로마자 2번 판례의 예문 해석을 비판하고 다른 이론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로 나누어져 있다. 판례 보겠습니다. 근대당 설정 계약서는 처분 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문헌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원칙이지만 그 근대당 설정 계약서가 금융기관 등에서 일률적으로 일반거래 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인 경우에 그 계약 조항에서 피담보 채무의 범위를 그 근대당권 설정으로 대출받은 당의 대출금 채무에 기존의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다른 원인에 의해 모든 채무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당의 대출금 채무와 장래 채무의 각 성립 경위 등 근대당 설정 계약 체결의 경우 대출 관행 각 채무액과 그 근대당권의 채권 채거액과 A관계 98페이지 다른 채무액에 대한 별도의 담보 확보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인쇄된 계약 문헌대로 피담보 채무의 범위를 해석하면 오히려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 관례에 어긋난다고 보이시고 당사자의 의사는 당의 대출금 채무만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에는 위 계약서의 피담보 채무에 관한 포괄적 기재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 약관의 예문으로 불가한 것으로 보아 그 구속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4번의 보충적 해석. 보충적 해석은 틈 있는 법률행위의 보충을 의미한다. 보충은 모든 법률행위에서 행해질 수 있으나 주로 계약에서 문제된다. 보충적 해석은 자연적 해석 또는 규범적 해석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된 후에 비로소 문제된다.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의 틈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법률행위에서 규율하고 있는 한 사정이 변경되어 부당하게 되었을지라도 보충적 해석은 필요하지 않다. 보충적 해석의 전제가 되는 이러한 틈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존재할 수도 있지만 어느 계약 조항이 무효로 되어 생길 수도 있고 또 법률관계의 발전에 기초하여 사후에 생길 수도 있다. 법률행위에서 규율하는 틈이 확정된 경우에 고유한 보충적 해석에 앞서서 우선 이미 규정이 파악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제106조에 의하여 이미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보충되게 된다. 결국 우리 민법상 법률행위의 규율의 틈을 제1차적으로 관습에 의하여 보충되고 관습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규정에 의하여 이미 규정도 없거나 이미 규정에 의하여 보충될 수 없는 때에는 마지막으로 재반서정에 의해서 신의칙에 의하여 보충을 항의하게 된다. 이들 중 마지막의 경우에 대하여 더 보기로 한다. 법률행위의 규율의 틈이 이미 규정에 의하여 보충되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고유한 의미의 보충적인 해석이 행하여진다. 그런데 이때 해석표준에 대해서는 방가로 로마자 1번 양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탐구해야 한다는 견해와 방가로 로마자 2번 뒤에 보는 사견의 두 가지가 주장되고 있다. 사견
일설이 말하는 가정적인 인사는 인지된 것에 불과하며, 따라서 그에 의하면 법률행위의 범인에 있어야 한다는 해석의 한계를 넘게 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다. 그리고 보면 당사자의 가정적 인사는 보충적인 해석의 표준이 될 수 없다. 보충적인 해석이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파악하는 한, 틈의 보충은 법률행위의 규율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법률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각각의 계약조항 및 평가, 그리고 인식가능한 계약의 목적, 계약의 의미, 관계, 계약의 근본사상 등의 모든 사정이 출발점을 이룬다. 여기에 신식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법률행위에서는 규율 기타의 사정하에 심의치기에 의하여 판단할 때 가장 적당한 결과가 탐구되어야 한다. 99페이지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특히 유언의 경우 이석. 상대방 없는 의사 표시는 유언 권리 포기. 상대방 없는 의사 표시로 유언 권리 포기, 재단법인 설립 행위 등이 있다. 이러한 상대방 없는 의사 표시 해석도 방법도 밝히는 해석과 보충적 해석으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상대방 없는 의사 표시에 있어서 보호해야 할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밝히는 해석의 경우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탐구하는 방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규범적 해석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의사표시의 규율의 틈이 있는 경우 그것을 채워놓은 해석, 보충적 해석도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와는 달리 관습에 의한 보충은 배제되어야 하고 드러난 표의자의 의사를 기초로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가장 적당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예. 99페이지의 로마자 5번에 법률의 해석이 법률 문제인지 여부. 일반적으로 사실 확정의 문제는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나 법률 문제는 상고 이유가 된다. 이러한 원칙은 법률행위 해석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런데 법률행위 해석이 법률 문제인가에 관하여 우리 해석은 방가로마자 1번에 그 전부가 법률 문제라고 하는 견해와 방가로마자 2번에 통상의 법률행위 해석은 사실 문제이나 사실의 인정이 법률에 위배되는 때에는 상고이유로 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사견 보겠습니다. 자연적 해석은 순수한 사실 확정으로서 사실신에 맡겨진다. 그에 대해서는 사실 확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모든 사실이 고려되지 않는 것과 같은 절차법에 위반된 경우에만 상고법원이 파괴할 수 있다. 규범적 해석의 경우 해석에 앞서서 행해져야 하는 표시행위 확정과 해석표준의 하나인 관습의 존재, 부존재의 확정은 사실 문제이다. 그에 비하여 규범적 해석 자체는 법적 가치 판단, 즉 법률 문제이다. 그리고 보충적 해석도 법률 문제라고 봐야 한다. 구체적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판례. 양가로 기억. 총원결이라는 문안이 기재된 을 제1호증의 영수증의 성질이 처분문서였던 보고문서였던 간에, 다시 말하면 총원결이라는 의사표시가 을 제1호증 작성에 의하여 된 것이거든 그렇지 아니었던 간에 그러한 의사표시 있었음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것이 원고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인정된다면 그 의사표시는 완판결 판단과 같은 맥기 불량품을 대리 확인하였다거나 그 값을 공제하고 나머지 계산상 36만원임을 상호 확인한 사실이 없다 해도 돈 36만원을 영수하고 그것으로 모든 결제가 끝났다는 것을 표시한 원고 의사표시라고 해석되며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피고가 그 당시 그런 의사표시가 진이 아닌 것을 알지 아니했다면 그것은 원판결 판단과 같이 돈을 받기 위해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거짓 기재한 것이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총환결이라는 원고 의사표시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렇게 쓰지 아니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기에 당시 궁박한 공장 사정에 비추어 돈을 우선 돈 받기 위해서 거짓 기재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체에 아무런 독자적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하여 아직 채무가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한 원판결에는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 효력에 관한 법률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계속 판례 보겠습니다. 100페이지 디귿.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아들을 찾아가 임대차 보증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따지자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하게
쓰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경우에 그 말의 객관적 의미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할 수는 없지만 사장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한 사례. 양가로 미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에게 인상된 임대차 보증금 및 차임을 납부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해결하되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계약 해지를 인지하는 외에 장차 기존의 임대차 계약상의 임대차 보증금과 차임을 인상하는 것으로 그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인사 표시까지 포함된 것으로 본 사례. 양가로 비읍, 실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을 특정하여 기재하되 불특정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매매 계약서상의 매수인을 표시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실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당시 계약금 마련 과정에서 일부 자금을 출연한 사람이나 장래 준보금 및 잔금의 지급 과정에서 예상되는 제3자의 투자자 등을 매면인으로 해당하는 공동 매수인으로 추가시키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 체결 시나 그 이후 합의 해제 시점까지 매도인에게 외인에 해당하는 매수인 명의를 특정하여 고지한 바가 없고 매도인 입장에서 이를 특정 내지 확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계약의 매수인 지위는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인사 합치가 이루어진 부분으로서 실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에게만 인정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양가로 시옷. 임대차 계약서 부칙에서 임차인은 본 계약 체결에 따른 임차인의 의무 또는 임대인이 필요하거나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대지 또는 일분에 들어가서 보수 개조 유지 변경 또는 어떤 다른 작업을 실행하겠다고 통지할 때는 언제나 임대인이 허락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사안에서 이 조항은 임대인이 필요하거나 합당하다고 생각하여 보수 개조 등의 작업을 하게 되더라도 임차인의 개별 임차 부분에 들어가서 행하게 되는 소규모 보수 개조 등의 작업에 하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허락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양가로 이용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지명된 감정인의 감정 의견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약정 취지에 반하는 감정이 이루어졌다거나 감정 의견이 명백히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가 그 감정 결과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수호 법원에서는 달리 합리성이 있는 전문적 의견을 보충 자료로 삼아 분쟁 사안을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